직원들 월급이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아, 진짜 없어요? 진짜? 네. 그럼 혹시 더 주실 수 있나요? 현우님 월급 공개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공개할까요? 얼마인지? 현애하는 직원 있으시죠? 있죠. 그래요? 누군데요? 네. 저 좀 감동 받았어요. 이렇게 좋은 회사를 나가다니. 잠수 타고 싶었던 적이 있다. 잠깐만 이거 봐볼래요? 저 이런 좀 무서운 인터뷰는 처음인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현우님과 같이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선현우라고 하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지님 또는 예지 선생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 Talk to me in Korean 운영을 하는 회사의 대표예요. 네, 대표님이시죠? 네. 그리고 저는 대표님의 직원입니다. 예지님은 제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신뢰하고 좋아하고. 그래요? 네. 그럼 저를 어려워하신다고요? 이렇게 말을 해야 질문들이 좀 약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질문은 바뀌지 않아요. 아무튼 무섭네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 네. 대표님도 혹시 출근하기 싫으세요? 아니요. 저는 출근하는 거 좋아요. 솔직하고 성실하게 대답하기로 했죠. 네네, 저 출근하는 거 너무 좋아요. 왜요? 저는 이 일을 가장 하고 싶었던 아니면 유일하게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일을 지금도 가끔씩 이런 거 재밌겠다 하는 건 있지만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출근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가끔 출근하는 게 싫을 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지난 14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헐. 출근하기 싫을 때가 있나 봐요. 그럼요. 언제요? 언제 하든지. 와, 첫 질문부터 아주 모범적인 대답이 나왔어요.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네. 솔직하게. 네. 편애하는 직원 있으시죠? 있죠. 그래요? 네. 누군데요? 아, 누군지까지 말해야 돼요? 아, 네. 편애하는 직원 있어요, 근데? 있죠. 와, 사람이라서 편애하게 되는 거예요? 편애하면, 그러니까 같이 뭐 점심을 먹고 싶다.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 있고 그 다음에 내 생각에 일을 정말 잘하는 것 같다. 1, 2, 3, 4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면 나랑 더 친해졌을 것 같다 하는 1, 3, 4 다 있죠. 아, 그럼 기준별로 편애하는 직원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다 똑같이 그래요? 생각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우와, 잠깐만. 그러면 저도 그 편애 순위 목록 중에 하나에는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네. 어디 있는데요? 좀 피곤한... 날 피곤하게 만들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요. 피곤할 때 네. 만나면 좋은. 네. 그래요? 아,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집에 있는 저희 아이들도 편애를 하는 아이가 있고 하는 것처럼. 그래요? 네, 자식도 다른데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우와, 저 좀 감동받았어요. 왜요? 이렇게 솔직하게 해주실 줄 몰랐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네. 예지님을 편애한다고 말한 건 아닌데 왜 감동받나 했어요. 아, 그냥 이런 솔직함에 감동을 받았어요. 네네, 이 정도 괜찮아요. 대박이다. 네. 그러면 직원들 월급이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아, 그러니까 이거 뭐구나. 없어요. 없어요? 없고. 에이. 아, 진짜 없어요? 진짜? 네. 왜요? 근데 그 직원들 월급이 한꺼번에 슉 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통장 잔고에 찍힐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볼 때 아, 근데 이 정도로 주는 게 맞나? 아, 조금 아까운걸? 그 뭐 사람별로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뭐 사람별로든 전체적으로. 김예지. 제가 지금 공개할까요? 얼마인지? 김예지 옆에 숫자가 써 있잖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문자로는 되게 하나씩 와요. 네. 핸드폰이 윙윙윙 윙, 윙, 윙 들려요. 되게 신기하겠다. 네. 보면은 그래서 그 한 사람당 0.3초 정도 떠있는 사이에 그래도 사람과 옆에 있는 숫자를 매칭시켜 보면서 생각을 조금 하게 돼요. 김예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아쉽진 않아요. 아깝진 않아요. 아깝진 않은데요? 네. 사실 그럼 혹시 더 주실 수 있나요? 더 주고 싶죠. 다음 연봉 협상 때 네. 한번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그럼 직원들 월급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네. 현우님 월급 공개해 주세요. 제 월급이요? 네. 이게 원래 누가 했던 질문이에요? 네? 아니요, 제가 한 질문. 저도 직원이니까 저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건 혹시 개인적으로 공개해도 될까요? 진짜요? 네. 월급 공개해 주실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네. 그럼 영상 꺼지고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네, 좋아요. 아싸! 그러면 대표님, 우리 현우님 생각에 네. 우리 회사 정도면 네. 직원들이 다니기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반반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 서로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노력하고 혼내지 않고 그쵸? 갈구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이런 걸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네네. 저는 이 일을 너무 좋아해서 하고 있고 예지님도 사실은 굉장히 도전적으로 뭐 뭘 믿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본인이 그 공부한 내용, 공부했던 그런 학업 성취도 면에서나 아니면 본인의 능력 면에서나 더 큰 회사를 사실은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 않고 여기를 선택했잖아요. 게다가 7명인가 밖에 없는 회사에 들어왔어요. 6명. 7번째로 들어왔어요. 제가 7번째 멤버예요. 지금은 뭐 20명 넘고 하니까 제법 회사 같아 보이는데 그때는 회사 같아 보이지 않을 때 들어오셔서 신기하긴 한데 그래서 반반이라고 한 거는 회사 같은 형태를 갖춘 상태에서 잘 우리는 서로서로 좀 존중하면서 일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나머지 반은 그래도 더 큰 회사들이 항상 보이고 한국은 비교의 문화가 너무 심하잖아요. 결국 사실 비교 의미 없는데 그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맞아요. 책이 네. 있죠.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회사가 뭐 크진 않으니까 거기에서 보는 뭐 아쉬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퇴사하는 직원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어떠냐고요? 네. 이렇게 좋은 회사를 나가다니.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진 않아요. 회사 입장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예진님이 나중에 혹시 뭔가 뭐 다른 데를 가거나 사업을 한다고 해도 저는 미워하진 않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건 아니고 방금 상관없다고 했죠. 아니 미워하지 않... 미워하지 않을 거라고요? 네네. 제 말 듣고 있어요? 네.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했는데 상관없어요? 너무 다른데?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대표고 뭐고 때려치고 잠수 타고 싶었던 적이 있다. 그런 적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런데 약간 나는 사업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은 많이 했죠. 왜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아시다시피 한 명의 또는 뭐 두 명의 경은님이랑 했을 때 근데 그 전으로 더 올라가면 저는 또 혼자서 블로거, 유튜버로 시작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일단 제 기준만 봤을 때 제가 만든 컨텐츠를 기준으로 거기에서 어떤 씨앗이 심어져서 맞아요. 커간 회사다 보니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아이덴티티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약간 회사가 좀 커지려고 할 때 그때마다 막 저항감이 있었어요. 늘리지 않고 나 혼자 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막 보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고민은 많이 사라졌고 지금은 일단 예지님이랑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한테 일 다 맡기고 저는 놀아야겠다. 그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좀 오래 한번 쉬어보고 싶으신 거죠? 1년, 2년? 1년, 2년 쉬면 저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요? 네. 한 달? 한 달? 한 달만 한 달, 쉬어봐도. 한 달 쉬고 오세요. 그래요? 좀 쉬고 오세요. 그럼 그 마음 타서 제가 한번 쉬어볼게요. 그쵸. 제가 먼저 해야 네, 할 수 있죠. 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네. 나는 내가 대한민국 상위 1%의 대표라고 생각한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 몇 네. 퍼센트예요? 그 퍼센트는 모르겠고 글쎄요,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네. 저는 현우님 1%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왜요? 그 평소에 보여주시는 자신감이 자신감이 상위 1%라고 생각해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사람 자체는 상위 1%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대표라는 거는 혼자서 뭐 내가 생각한다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 회사에서는 그
그래도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좋은 대표 축에 낀다. 일단 저를 많이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다행이다. 아, 잠깐만 이거 꺼볼래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 네. 나는 이 인터뷰가 재밌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인터뷰의 내용이 예지님이랑 평소에 하는 대화랑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원래 항상 이렇게 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시잖아요. 평소에 저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생긴 사람. 아, 그래요? 네. 제가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잘 하죠. 네, 잘해요. 잘 한다는 근데, 이미지가 있던데. 잘하나요? 여러분, 예지님은 이렇게 좀 솔직하고 뭔가 직접적인 질문들을 하고 하는데 그걸 되게 어려워해요. 맞아요. 용기를 엄청나게 내서 막 힘들게 해서 딱 하는데 그걸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잘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이런 질문, 어려운 질문들을 쉽게 하는구나 라고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근데 그것도 실력이에요. 아, 그래요? 준비, 시동 과정은 엄청 어렵지만 질문은 되게 잘해서, 그리고 질문의 내용들이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 오늘 질문도 좋았나요? 좋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직원, 팀원, 전 직원이라고 잘 안 부르잖아요. 네네. 동료인데, 그래서 너무 좋고, 뭐 월급도 많이 주고, 많이 주고, 회원님 월급도 공개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우와, 감사합니다. 아주 훈훈한 마무리.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도 또 나와주세요. 좋아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저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올린 지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유는 편집이 하기 싫어서거든요. 편집 안 하는 출연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